2만 킬로를 찍네요. 여기는 폴란드 국경 근처에 있는 수발키라는 도시입니다. 새로운 나라 리투아니아로 들어갑시다. 리투아니아로 들어가려면 그래도 아직 국경까지 조금 남았습니다. 40km 정도 밟아야 되네요. 리투아니아의 제 첫 번째 목적지는 수도 빌니우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계속 달릴 겁니다. 지금 제가 국경으로 가는 코스에 바로 앞에 큰 호수공원이 하나 있네요. 비지에르스키 공원이고 유명한 공원인 것 같아요. 어? 저기 표지판 있다. 와, 다리 락 걸렸네. 누가 내 허벅지에 모래주머니 달아놨어. 다리에 모래주머니 단 것 같아. 여기 바로 옆에 엄청 큰 호수가 있는데 이 메인도로를 타면은 호수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러면 조금 돌아갈까봐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호수 잠깐 구경하고 그러고 국경으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도 비포장이네. 여기 호수 안쪽까지 완전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만, 신기한 걸 찾았어. 아, 이렇게 데크를 잘 만들어놨어. 물이 많네. 호수 안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 비글이네. 너브레. 들어가 볼까? 저분 들어가시는데. 폴란드에도 까미노 산티아고 길처럼 까미노 폴라코가 있네. 아,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구나. 리투아니아 국경 쪽이 마지막 종착지네. 카미노 폴라코 폴스카 드로가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 이건 전혀 몰랐는데. 자전거 세우라고 되겠네. 자꾸 걸어서 구경하지. 야. 모네스트리? 여기 수도원이야? 시계탑. 저기도 올라갈 수 있나? 시계탑 올라가려면 티켓 필요하다. 굳이 살 건 아닌 것 같고. 징크해. 징크해. 자.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 Yeah, I'm traveling European country. Nice. Yeah. All with your bike? Yeah, all with my bike. 15 months and a half now. Wow. So you have one more month or maybe finish in September? I hope. Now I almost did 20,000. Nice. I prefer camping, but yeah. It's not always possible. Yeah. Yeah. Where are you guys from? Germany. Germany. You guys are also traveling with the bicycle or with the camping car? Yeah, with a normal car. Uh-huh. We sleep in the car and we have them on the back side. Way more better. No, but like always says, I wanted to travel a bit with the bike. She wanted this journey with the bike. Yeah. 2-3 weeks. That's not 15 months, but. and yeah, 2 hours ago I said, let's do this. Yeah. My full respect. Appreciate it. We go now swimming there. That's a nice place. Yeah. Enjoying the time. Yeah. Bye. Thank you, Shen. 아, 저는 처음에 폴란드 분인 줄 알았는데 역시나 독일. 호수 이름이 비글이구나. 돌아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둘째 날에 갔던 스니아르데비 호수 그쪽이랑 비그리 호수 이쪽 두 군데가 진짜 예쁘고 마음에 드네요. 다시 돌아왔다. 여기도 성당이 엄청 예쁘네요. 국경 가기 전에 거점 같은 곳인데 이 도시 이름이 세니라고 합니다. 보쇼. 분명히 아까 비그리 타고 나왔는데 다시 비그리 호수를 보는 것 같지? 왜? 풍경이 완전 똑같네. 이제 저 앞에 보이는 메인 도로가 국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타면 리투아니아다. 폴란드 다 끝났어요. 와. 저 10일 주어티 남았는데 여기서 쓰고 가야겠다. 7. And then do you have a price about the four juati? Four, we it's a homemade. We yeah. we bake at home. 징크에 징크에. Yeah. Yeah, thank you. 와, 따갑다. 이거랑 추워졌다 이거. 너무 더워. 징크에. 징크에. 에? 진짜 가자. 진짜 국경 넘으러 갈게요. 슬로바키아 산맥 넘어서 국경 들어와서부터 리투아니아로 가는 국경까지 약 800km 정도 바로 올라왔습니다. 꽤 많이 탔네. 국경 넘어서 리투아니아 들어간 다음에 50km 정도만 더 앞으로 가면 도시가 하나 나오는데 그쪽에 숙소가 하나 있길래 좀 비싸긴 하지만 숙소 예약을 해놨습니다. 자, 그나마 오르막이 거의 없고 평지길로 돼 있어서 정말 빨리 수월하게 탄 거지. 이 800km가 산맥이 많았으면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표지판에 빌리우스 떴다. 서울 부산 가는 거리보다 조금 더 길긴 한데 사실상 난이도는 서울 부산이 더 어렵다. 드디어 발트가 코앞이다. 와, 동유럽 내륙 드디어 다 가로질렀어. 아, 리투아니아 국기가 벌럭이네요. 보이십니까? 자전거로 발트까지 왔습니다. 리투아니아는 29번째 국가입니다. 폴란드를 끝내고 드디어 발트 국가로 들어왔습니다. 리투아니아. 달려보자. 이제는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몇 개국 남았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체코. 7개국만 가면 돼. 그럼 유럽 끝난다. 제가 지금 도시 알리투스 저기로 갑니다. 꽤 큰 도시인가 보다. 국경 근처에서 폴란드 분들인데 순례하나 봐. 알리투스 43km. 아, 멈춰야 되는데 더워가지고 지금 멈출 수 있는 그늘이 없어. 아, 미치겠다. 그늘이다 그늘. 아, 20km 만에 처음 나왔어. 저렇게 앉을 수 있는 그늘이. 아, 계속 낙하되는구나. 아, 파이 좋네. 아, 파이 좋게 됐어. 폴란드보다 능선 낙타등이 더 심한데, 이거? 도로 자체가 꾸불꾸불거려요. 좌우로 꾸불꾸불거리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꾸불꾸불거려요. 여기서부터 알리투스 주군가 봐요. 알리타우스? 차라리 웅장한 큰 산맥들이 있으면 이게 질리지가 않는데 직선길에 양옆 숲, 나무 이런 거 밖에 보면 진짜 정신 나갑니다. 들어왔습니다. 아, 알리투스
차가 엄청 많네. 진짜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마냥 아프네요. 리투아니아 들어와서 첫 도시 느낌인데 들어오자마자 아파트가 많네. 어떻게 느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폴란드 느낌이 싸그리 사라졌어. 고작 국경 넘어서 50km 왔는데 호텔이 셀프 체크인이네요. 104km나 탔어요. 비그리 호수 구경한다고 조금 더 많이 탔네요. 1층이야 1층. 너무 좋아. 여기는 38,000원 정도? 좋습니다. 무쇼룸 How to say hello in Lithuania? Hello? Hello? Lab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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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bout thank you? Thank you. Acho. Acho. 20 minutes. 20 minutes. Acho. Acho. Labachu. Lab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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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Italy. Italy. Ah, good. 보급 좀 하고 근처에 피자 가게 있길래 잠깐 왔습니다. 오늘 원래 도착해서 시간 남으면 편집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7시 반이에요. 들어가서 피자 먹으면 자야 돼. Garlic. Garlic, garlic. Grazie mille. Prego, prego, prego. Korea. O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Grazie mille. Ciao. 오늘 저녁 포장. 아니, 군만두 메뉴가 있어서 피자랑 군만두 시켰습니다. 아, 햄 머쉬룸 피자입니다. 이게 오늘 제대로 된 첫 식사네요. 와, 몸이 녹는다, 살살. 지금 여기는 29번째 국가, 리투아니아의 알리투스라는 소도시예요. 여기서 수도 빌리우스까지 105km 나오네요. 오늘만 100km 더 타면 수도로 들어갑니다. 수도 들어가서 쉬도록 할게요. 출발. 가보자. 나는 이제 실성했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친놈 같아. 아, 근데 이렇게 안 달리면 시간이 없어요. 근데 농담 안 치고 이렇게 달려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라. 폴란드랑 풍경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죠. 역시나 오늘도 하루종일 위아래로 왔다갔다 할 생각인가 보네요. 길이. 그리고 지금 누적거리가 19,940km 전절이 됩니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리우스 가기 전에 드디어 20,000km가 찍히겠네요. 어디서 찍힐까? 지금 풍경이 이런데 아마 20,000km 풍경도 똑같지 않을까. 20,000km 조금만 달리면 됩니다. 와, 저 뭐야? 소용돌이 분수대로 신기하다 이거. 저기 커피 자판기 있네. 내가 유로 짤짜리가 있을 텐데. 자판기 커피가 1.5유로네. 잉? 물 빠지는 게 아니네. 다시 수위가 올라갔네. 계속 지금 타고 있는 지방도 따라가나 봐요. 이게 바로 옆쪽에 조금만 가면 고속국도가 있어서 다들 그쪽 타고 수도 넘어가는 것 같고. 회전 해오리 분수마을. 부트리모니스. Hello. Hi.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마을 이름은 루디쉬케스인 것 같아요. 나 오늘 여행한 지 며칠 됐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나 여행 얼마 했지? 아, 470일 넘었구나. 아마 오차가 있어서 이미 20,000km를 넘었을 수도 있는데 제 속도계에 표시되는 건 5km 남았으니까. 예!
2만 킬로. 2만 킬로 찍었습니다. 2만 킬로는 리투아니아 당첨. 리투아니아 숲길 지방도 길바닥에서 2만 킬로를 찍네요. 아, 많이 왔다. 스위스 베른 가는 길에 1만 킬로 찍었었는데 그게 11월 달쯤이었으니까 지금 7월 달이잖아. 한 8개월 걸렸네요. 1만 킬로 더 타는데. 또 열심히 달려서 오늘 수도 빌리우스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내가 2만 킬로를 찍은 장소. 과연 끝날 때 제 누적 킬로수가 몇 킬로일지 마지막 목적지까지 열심히 달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우스 근방에도 호수국립공원이 있는데 그쪽을 잠깐 들러서 구경을 하고 도시로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가 트라카이 국립공원입니다. 이쪽에도 호수가 엄청 많아요. 여기 너무 선선하고 좋아가지고 한 거의 30분 넘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트라카이라는 지역을 잠깐 둘러보고 그 다음에 도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쭉 앞으로 가면은 무슨 성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리투아니아 집들이 꽤나 목가적이네. 와, 저희가 트라카이 캐슬입니다. 슬로베니아 블레드랑 좀 느낌이 비슷하네요. 아, 자전거는 들고 못 들어가네. 조금 아쉽지만 이제 호수 따라서 트라카이 나간 다음에 수도까지 라이딩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춰도 됐겠다. 저는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오늘 라이딩 하다 알았어. 트라카이. 아, 여긴 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지? 저분이 타고 가시니 따라가야겠다.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자전거 길이 여기 노란색 쪽만 잠깐 깔려 있고 없어지네. 기찻길 때문에 도로가 헷갈리네요. 아바스. 아, 빌리우스. 빌리우스. Hello. 아, 어. Thank you. From Korea. Korea. Oh, yeah. Nice. You live in Vilnius? Nearby from here. Uh-huh. The bicycle road. No. Just take this road. Just. Yeah. 100 meters. Okay. Where you stay in Vilnius? Hostel. Hostel. Yeah, hostel. 3 days. 3 days. Yeah. Nice. And then I will go Latvia. Hi, from Vilnius to Latvia to study. Yeah, I'm traveling European country. It's nice. From around. From, yeah. From, yeah. Finland, Sweden, Norway, Denmark, and then Germany. Czech. Finish. Yeah. Finish whole Europe country. Fantastic. Thank you. Welcome in my house. If you have really? Yes. But I already booked the accommodation, so yeah. But thank you so much. Yeah. Yes, it's nearby. 3 kilometers from here. Really? Yes. Okay. Can go. Yeah. What's your name? Ar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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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you. My name is Chinu. Chinu. Yeah. Chinu. Nice to meet you. Nice. Thank you so much. Rest a little bit. Yeah, rest a little bit. Acho.
아츄 빌리우스 아 스타트 빌리우스 here? Oh, this is really big. 에이, 빌리우스 들어왔네. 아, 오케이. 오늘은 아주 행복한 날이구만. 2만 킬로도 찍고 트라카이에서 호수 구경도 잘하고 아로나스 씨를 갑자기 만나버려가지고 너무 좋구만. 현지인 집 구경 좀 해보자. 진짜 웃긴 게 아까 회전교차로에서 길을 헷갈려가지고 거기서 멈춰가지고 아로나스 씨를 만났네. 거기서 길을 헤매지 않았으면 아로나스 씨를 만날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참 신기하죠? 확실히 수도 공방으로 오니까 차가 엄청 많습니다. 도로도 좁고 와 여기 사신다고? 와 Here is also Billius, right? Yes. Uh-huh. Ach. Yeah.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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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Yeah, like this. Okay. Heavy. Yeah. I can take how much? Yeah. Kilos. Yeah. Oh, maybe 50? Yes. 50 kilogram. All life, yes, inside. Yeah, camping, cooking, uh-huh. everything. Laptop. Fantastic. Hello, Labas. 귀여워. Come here. Welcome. 아추. 너무 귀여워. You have a pond yes. in your house. House is so big. This area is your house. Yes. yes. Wow. Amazing. I saw first time yes. who has a can swim inside pond. Yes, yes. Wow. I go. After riding, you always go swimming in yes, your. Yes. Oh. Very well. Okay. Every morning, every day. Really? Yes. 프랑스에서 만났던 칸 씨 집에는 그 돔 수영장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거보다 더한 연못이 있네. 야 무슨 그냥 별장이요 여기. 나도 그럼 수영 좀 해볼까. 이제야 맞다 이게. 아시. 예, 오케이. World. It's big. World is but, big. Yes, it's but small. But yeah, when you're traveling, it's small. It become smaller. Yeah. We love traveling too, mm-hmm. but not the bike. Yeah, it's quite hard sometimes. Good thing is easy to enjoying the small town. Or, yes. Yes. Small no problem. Yeah. No problem. Yeah, yes. Yeah. Town, city, inside, old town, yes, it's mm-hmm. interesting. Mm-hmm. But interesting, more interesting when around, nature yes, is, for me yeah, too. Yeah. So bicycle traveling is really good for I love by foot. Foot? Ah. Yes, it's slowly, more slowly, uh-huh. yes. Uh-huh. But you can feel it. Yes, yeah. yes. Smell, yeah. you not hurry, yeah. feel, see more. Uh-huh. I understand. Slowly, but yeah. but see more. Here it's cold from mm-hmm. October. It's cold. Yeah, it's cold. It's winter. So, I will show my course. Wow, 20,000 kilometer uh-huh. today. So my celebrate day before uh-huh. Trakai. Before Trakai. Yeah, yeah. Fantastic. So, I say, woo! It's half around Earth. Yeah, I did. It took 15 months. mm. Fantastic. Yeah. It's cold? For me, not. You adopted. Cold? Oh, here is Steve. Oh,
I love rain. Oh, fishy? Yes. Oh, 연못에 물고기 있네. Wow, 뭐 2만 킬로 축하라도 해주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됐지? Oh, so big. Thank you for inviting me. What's her name? Y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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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it is not the best restaurant. Perfect. Oh. You can eat, okay? Yeah, yeah. Starting. Yeah. Okay. I'm just a moment. You start. Thank you, Aruna. It's okay? Tasty? Yes, I like this best, too. Yeah. 와 이거 감자탕 맛 나. 고기에서. Oh, I have this sticks. Oh. Maybe for you it's easier. No, no, I don't know. Chopstick. No, chopstick. Yes. It's from Thailand, I think. You have a lot. Yes. I'll take this one. Uh-huh. Yeah. It's wow. Laotian traditional bread. Traditional bread. Yes. Oh my. What's the name? Du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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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fresh, but it's salted. Take a picture, okay? Yeah. 형이 너무 준비를 많이 해주시네. Thank you for celebrating me about 10,000. Today is perfect day. Labas. If you want, you can stay. No, oh, it's okay. It's okay. Mm-hmm. I can go just maybe 15 kilometers. Yeah. Around. Yeah. Around. Yes. And then I already paid about mm-hmm. accommodation hostel. Mm-hmm. Is this enough? Like you swimming together and then you made me the dinner. It's perfect date. Yeah. It's not wrong. Yeah. Small present from Lithuania. What is it? Oh. It's Litauen coin. Litas. Litas. Lithuania money. Yes. Before. Yes. Before euro. Wow. Thank you, Achu. Wow. When do you guys starting using the euro? 14. 9 years. 9 years? Nine. Just only 9 years. Ah. Yes. Belarus is not Europe. No. Belarus also nearby. Belarus, yeah, yeah. 50 kilometers yeah, from, yeah, from our yeah. home. But non-Europe country. No, yeah. Never. Kaliningrad is Russia. Yes. Yeah. This is complicated. Finnish Second War. What's Germany? Germany. Kaliningrad. That side, big side, uh-huh. Poland. Uh-huh. Also, what's Germany? Yeah. Yeah. Ah. Yes. Russian it's things. It's very yeah. military. Yeah. Military. Yeah. Litauen and Latvia yeah. language. Is Latvia. Latvia. Yes. Latvia. It's we can some words understand. Ah. Yes. Now it's okay, you know. In this time, a lot of people go in the other side from the town. Now you to the yeah. to the city is ah, easy. Best timing. Yes. 가르쳤다. Ah, really? 알겠습니다. 6시 반이네. Easy. Ah, pear. Yeah. Thank you. Have a nice evening. Nice time. Thank you so much. Nice. Nice to meet you. Achoo. Welcome to the best success. Yeah. I bring you port, okay? Yeah. How to say bye-bye? V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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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o gyaro. Viso gyaro. Yes. Viso gyaro. Viso gyaro. Achoo. Achoo. Viso gyaro. Viso. Thank you. Bye-bye. 아루나스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너무 잘 쉬다 가네요. 13km만 타면 돼요. 이게 도로가 엄청 좁아요, 쪽. 호수 강물권 벗어나고 나서부터 도로가 좁아지더니 빌니우스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네요. 얼마 안 남았다! 끝내보자! 와, 들어가는 거 빡세네. 후! 여기가 신기한 게 호스텔이랑 캠핑장을 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호스텔을 잡았습니다. 리셉션이 어디 있네?
이거 잠을 못 자겠는데 이거 시끄러워서. 와 이거 좀 심한데. 2만 킬로 라이딩 겸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리우스 라이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110km나 탔어요. 이 사실을 지금 알았네. 리투아니아 들어오면서 시차가 바뀌었네요. 폴란드는 지금 9시인데 리투아니아는 10시입니다 1시간이 느려졌어요. 내 1시간이 사라졌어.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있었구만. 어제 뭔가 이상하다 했어. 해가 이제 9시 47분에 집니다. 북쪽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해가 더 늦게 지네요. 여기서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언덕 위에 성이 하나 있어요. 빌리우스에도 거기서 노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노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일 남는 시간은 조금 도시 시내 올드타운이나 번화가 좀 구경을 해볼게요. 와이씨 이거 멋있네. 저기 어떻게 올라가는겨? 이게 빌니우스 대성당이네요. 대성당 규모가 장난이 아니네. 게디미나스 캐슬타워. 어 아직 떠있다. 하마터면 저거 다 뒤편으로 사라지고 올라갈 뻔했네요. 와 제때 왔구만. 제때 왔어. 그 빌리우스 중심을 크게 가로지르는 저 강의 이름은 네리스 강이네요. 아 좋네. 여기 이 자리 최고네. 보통 평평한 나라들은 이런 구릉지 언덕이 없어서 전망 볼 데가 별로 없는데 이거 뭐냐? 리투아니아의 삼성 광고판은 한글을 그대로 넣어놨네요. 언팩. 오늘만 유독 훨씬 더 기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31도까지 올라가네요. 어제 대충 둘러보긴 했는데 여기 올드타운을 못 봐가지고 지금 빌립스 올드타운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새벽의 문이라는 곳인데 올드타운으로 들어가는 메인 게이트 같은 문이에요.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 유명한 기념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재래시장 느낌이네. 이 빌리우스에 신기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피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신기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일단 올드타운부터 구경하고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과일 싱싱해 보인다. 내일도 한 28, 9도 정도 되더라고요. 네, 내일까지만 버티면 뭔가 가을로 접어드는 느낌입니다. 이쪽 북쪽은 온도가 20대 초반으로 떨어져서 저에게는 진짜 좋은 소식인데 내일 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아 오늘처럼 더울 예정이라. 이쪽부터 올드타운이 쭉 그 성 쪽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호텔 건물 봐요. 성당이 진짜 많다. 무슨 내가 뱀파이어도 아니고 햇빛을 못 봐. 햇빛만 보면 내가 힘들어. 드라큘라야 뭐야. 그늘로만 다녀. 아이고 뭐 더워서 얼른 들어가서 밥 먹어야겠다. 아, 골목골목이 왜 이렇게 이쁘냐. 와 이거 이 가게는 뭐야. 데코레이션 엄청 잘한 디저트 가게인가봐. 어 성 보인다 다시. 이건 못 참지. 리투아니아는 비트를 많이 먹나봐요. 비트 스프가 있더라고요. 별로 먹고 싶지 않아. Can I sit outside? 여기 제가 가려는 위쪽 코스를 하일랜드라고 부르네. 다 먹어본 거네. 별로 땡기는 게 없긴 해. 포테이토 덤플링 이건가 봐. 오늘 점심은 만두다. 아, 여기가 연결돼 있네. 뭐야 칼리닌그라드 쪽이랑 연결돼 있구나. 신기하네 여기. 감자가 엄청 쫄깃하네 식감이.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 이 소스가 진짜 맛있네요. 사워크림 위에 이렇게
기름이랑 베이컨 들어갔는데. 우즈피스라는 지역 좀 구경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메인 통로네요. 우즈피스 공화국. 이건 뭐야? 우즈피스라는 뜻 자체가 리투아니아 말로 강 너머 반대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기 손바닥 모양의 그림이 우즈피스 국기래요. 만우절 매년 4월 1일마다 24시간 동안만 진짜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쪽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조금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예술가들이 이렇게 국가를 만들었다고 해요. 4월 1일에 오면 재밌긴 하겠다. 저기 앞에 보이는 천사상이 이 우즈피스의 랜드마크입니다. 근데 이벤트식인데 여기 대통령도 있고 우즈피스 화폐도 있고 뭐 기관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다 설립이 돼 있다고 해요. 진짜 뭔가 디테일하게 해놨어. 공식적인 국가는 아니죠. 세계 언어들로 이렇게 싹 다 만들어놨네. 한국어도 있네. 우즈피스 공화국 헌법. 포기하지 마라.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강 건너편에 엄청 조그맣게 형성되어 있어요. 리투아니아 수도 빌니우스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 너무 신기하네.